we gon' burn it down. Burn it down. We gon' burn it down. Burn it down. Yeah. 자, 준비? 뭐 어떻게? 딱 잡으시고 흔들림 없이 앞으로 직진하세요. 네. 왜 이거 시키는 거예요? 혼자 서게 하셔야죠. 빨리 직진하세요. 너 나 떠나냐? 어, 흔들린다, 흔들린다. 어허이. 집중. 집중. 내가 너무 많이 나와서 자꾸 흔들리지 않을 때마다 집중! 어! 너무 흔들린다! 아이! 다시 가세요! 아니 숨 쉬어야 될 거 아니야? 다시 가세요 절로. 모! 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포르쉐 마칸을 가져왔습니다. 이 차의 가격은 7,560만원인데요 이 차의 배기량은 2000cc, 마력은 252마력, 토크는 37.7토크입니다 2.0 치고는 엄청난 힘과 엄청난 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앞에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차는 포르쉐의 전형적인 깨굴 그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차는 약간 눌린 듯한 개구리예요. 원래 개구리가 딱 이렇게 서있었잖아. 깨굴. 근데 얘는 깨굴. 약간 눌린 듯한, 약간 짜부대 생기다 말았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개구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포르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마크 하나면은 뭐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제가 911도 타보고 마칸도 타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 포르쉐는 포르쉐더라고요. 예, 확실히 포르쉐는 포르쉐인 게 확실히 그게 있습니다. 여기 앞에 이 네 발 있죠? 이 네 발은 추가 옵션인데요. 이 네 발은 포르쉐를 타는 사람이면 가장 무조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라이트라고 합니다. 이걸 만약에 추가 옵션 안 넣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라이트가 요거 하나 있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여기 네 개가 없고 요거 하나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허접해 보인다는, 완성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이제 2018년도 포르쉐는 그런 트렌드로 간다고 합니다. 약간 저는 얘가 개구리도 닮았는데 약간 상어? 약간 조스바 생각이 좀 나요. 약간 이렇게 뚱뚱하게 조스바 생긴 게 딱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잘린 그런, 어떤 느낌인지 알죠?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딱 그 느낌이거든 이게. 911처럼 여기가 닫히고 열리고 하는 것 같네요. 네,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공부를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예, 다치고 열리는 것 같아요. 예, 앞에는 뭐 전형적인 포르쉐 모양이기 때문에, 근데 이 차는 옆을 봐봐야 돼요. 옆에를 보면은 딱 깎여가지고 딱 그 뭔가 이 동급에 보면은 막 GLC나 뭐 이보크나 그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섹시하고, 보이세요? 이 섹시함? 이런 섹션. 약간 골반 자른 느낌. 야, 카메라 튼 거 뭐야? 여러분, 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휠은 그때 911보다 휠이 훨씬 이뻐요. 명품 인정? 인정. 왜냐면은 이거는 410만원짜리 옵션입니다. RS 스파이더 디자인의 휠이라고 합니다. 이거 휠 이쁜 것 같아요. 뭔가 촘촘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막 꺾여 있는 그런 좀 뭐라고 멋있다고 해야 되나? 그냥 멋있어. 근데 진짜로 깔끔하고. 근데 차주님 세차 좀 하지 그랬어. 아, 나 휠이 그냥 이 차 원래 휠이 은색인 것 같은데 블랙펄 들어간 건가? 먼지가 블랙펄 같네. 사이드미러는요 여러분들, 사이드미러는 딱 저같이 빠를 것 같잖아요. 너무 빠르니까 또 마이크 떨어져 버리네. 속도 알죠? 속력 딱 사이드미러 딱 넣어줘. 이런 느낌 아시죠 여러분들? 딱 빠를 것 같고 섹시하고 다 갖췄잖아 내가. 포르쉐가 2018년 와서 이 뒷모습을 진짜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그전에는 약간 좀 넓어가지고 뭉퉁하게 생겼는데 포르쉐에 맞게 굉장히 얇아지고 약간 쭉 뻗어가지고 여기가 저는 약간 좀 코너, 그러니까 레일을 도는 느낌? 약간 막 트랙 도는 그런 느낌을 좀 갖게 되는 그런 뒷모습 같아요. 저는 뒷모습은 진짜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 차의 단점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차의 단점은 진짜 만들 때 진짜 똑바로 만들어라. 아니 야, 트렁크 찾다가 그냥 하러 가겠어. 트렁크 버튼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기 있어요. 여기 와이퍼 여기 있는데 잘못된 게 뭐냐면은 색상을 다른 느낌으로 준다든지 포인트를 줘야 되는데 아니 뭐가 튀어나오다든지 그냥 검은색에다가 진짜 조그맣게 실선으로다가 그냥 진짜 완전 바늘 진짜 제일 얇은 거다 이렇게 그려놓은 것처럼 차 모양을 그려놨어요. 찾는데 1분 40초 걸렸어요. 나니까 1분 30초가 얘였으면은 14분 걸렸다. 눌러보겠습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아니 근데 우리는 차 협찬받는 차마다 트렁크가 개판이냐? 아니 협찬받는 차마다 트렁크가 예,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제 지인들이긴 한데 지인들 좀 따끔하게 혼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트렁크 관리 좀 하자. 아무래도 방송이 나오는 사람이 기본에 예의가 없어. 방송이 나오는 사람이 기본에 예의가 없어. 트렁크 크기는 제가 봤을 때는 넓은 편인 것 같아요. 얘는 제가 봤을 때 골프채 두 개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트렁크 공간은 굉장히 여유가 있다는 점.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차의 가장 포인트, 가장 핵심, 심벌, 상징, 딱! 뭐가 중요하냐? 파이프! 이게 여러분 370만원짜리 추가 옵션인데요. 배기 소리를 추가, 그러니까 배기 버튼을 눌러서 배기음이 나게 하는 게 370만원짜리 옵션이에요. 이 배기 아직 못 들어봤는데 바로 듣자마자 제가 표현력 뒤지는 거 아시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갔다 올게요. 이 차는 다른 차랑 다르게 그냥 멈춰있을 때 엑셀라다를 밟았을 때 어떤 소리가 나냐. 자꾸 이래요. 그러니까 조금 세게 밟아서 배기음을 듣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자꾸 밟으면은 RPM이 2000 이상 안 올라가. 이거 왜 이러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왜 이러지? 들려요. 이제 나오는데요. 숭붕 나오잖아요. 아까는 이것도 안 나왔어요. 아까 그냥 응응 이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소리가 얘는 달려야지 제맛이 날 것 같은데 일단 달려서 한번 다시 한번 표현해 드릴게요. 지금은 약간 슴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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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안에서 이런 소리가 나요. 슴폭 슴폭 그러니까 자꾸 누가 날 때리는 것 같아 밟으니까 약간 그다음 좀 먹기로 돼야 되니까 여러분 형님 잠시만요. 오디오 안 들어왔어. 승폭 다시 해주세요. 어? 오디오가 안 들어왔어. 승폭 다시 해주세요. 야 이 개 들어갔잖아. 들어갔잖아. 이 다로 안에 승폭 승폭. 실내는 보면은 저는 포르쉐가 약간 아쉬운 게 이런 거 소재를 너무 싼 마인에 쓴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딱딱한 그런 플라스틱을 진짜 다 쓴 것 같아서 저는 포르쉐를 탈 때마다 좀 많이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차주분은 무슨 현장일 하시나? 저쪽에 잠깐만요.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오세요. 하나 둘 셋 하면 넌 내일만 보고 살지. 내일만 보고 사는 새끼는 오늘만 보고 사는 새끼한테 죽는다. 빵! 연기야. 뭐라고요? 원빈 같지 않았어? 아저씨 안 닮았어? 원빈 같냐고요? 옥동자인데요 그냥? 그러니까 형님이 지금 의견은 제가 이 안에 들어가면은 형님이 밖에서 총을 쏘는 연기를 하겠다. 그치. 그 아저씨 그 장면 그치, 알겠습니다. 하... 연기를 한다고. 오 차 무너지겠다. 오우 오 열심히 하네. 내 새끼야. 열심히 하시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저 랩에도 그 사업가시거든요? 예 사업가신데 유튜브만 하시면 저렇게 돼요. 왜 저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권총 하나만 줘도 저렇게 잘 노시는 옥동재니. 야 가는 거야? 야 다쳐! 연기 잘 하셨습니까? 어 내려오세요 형님. 타이어 위주. 타이어 찍어내시는 거 아니냐? 여러분 차에 들어왔습니다. 주행을 해보면은 이보크랑 동급인데 이보크랑의 차이점이 뭐냐? 이보크는 소프트 아이스크림. 부드러운 소프트 아이스크림 같다면 얘는 약간 딱딱한 육포 있죠? 콱콱 뜯어야 되는 그런 육포 같은 그런 단단한 느낌이 있어요. 코너링 돌 때는 좋죠. 근데 하지만 평상시 주행 때 안 좋은 거 같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것도 아니야.
왜냐면은 나를 딱 잡아주는 그 딱딱한 느낌이 그렇게 불쾌하지가 않아요. 이런 게 포르쉐의 장점 아닐까 싶습니다. 뭐 랜드로버는 또 랜드로버. 아, 왜 이보크로 얘기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거지 또.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또 산으로 가네. 산으로 가네요. 예. 여기 여러분들 배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게 370만원짜리 옵션인데 이 배기 버튼을 누르고 스포츠 보드를 누르면은 우선 달려볼게요. 배기음이 그렇게 뭐 뛰어나고 배기음이 좋다는 거 370만원짜리? 아니? 37만원? 아니 아니? 37,000원? 그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냥 엉! 펑! 엉! 펑! 엉! 펑! 고작 그게 370만원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막한 이 배기음은 별로인 것 같아요. CC가 낮아서 그런 걸 수 있는데 370만원 그래도 좋은 거 많던데 얘는 조금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370만원 치고 그리고 이 천장 이것도 200 얼마 그러더라고. 이것도 옵션이 제일 재밌는 거 얘기해줄까? 이거 보세요. 재떨이 10만원 진짜 이게 말이 되냐 진짜 이게 10만원 옵션이라는 게 무슨 옵션인 줄 아냐? 흡연 옵션이다 옵션 이름이 흡연 옵션 흡연 옵션 이게 10만원입니다 흡연 옵션. 네. 약간 비행기 그 훈련하는 거 따라해봤어요. 네. 비행기 훈련 그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누가 내려? 이런 거 아니야? 예, 예.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얘는 이게 문제야. 이게 불이 없어. 이게 불이. 불이 없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이거 40만원짜리 옵션인데 40만원 옵션 안 넣은 것 같아요. 911이 40만원 했으니까 얘도 똑같이 40만원 아닐까? 또 이런 게 멋있잖아. 캬, 이런 말. 비행기가 출발합니다. 버튼 부주용사 준비됐나? 입만 요란하신 거. 아유 오면 뭐 하나 눌러보세요 형님. 어? 뭐 하나 눌러보세요. 뭐 잘못되면 안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좋다. 여러분들 총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의 동급은 벤츠 GLC나 랜드로버 이보크가 있는데 저는 이 차를 선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싸움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는 추가 토핑 값이 굉장히 많이 들고 이 차는 생기다가 약간 만 그러니까 카이엔에서 약간 아쉬운 그런 느낌을 가진 약간 찌부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있는 그런 약간 눌린 그런 느낌의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택하지 않겠습니다. 빵! 다음 주에 봬요. 안녕. 엔진 좀 보자. 엔진 안 여셔도 되는데요? 어? 엔진 안 여셔도 되는데? 그냥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아씨. 오늘 뭔가 좀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만들어보자 좀. 아씨. 존나 볼품 없는데? 텅텅 비었다고 빨리 와봐, 일로 와봐. 텅텅 비었다고 아내가. 뭐야? 아니 누가 뭐 새벽한 거 아니야 이거? 어? 얘가 이렇게 텅텅 비었냐? 그지? 왜 이렇게 비었어? 그니까. 아 내가 봤을 때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나 잘 몰라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차 그 바디는 똑같은 걸까? 터보든 GTS든 바디는 똑같은 거 쓰니까. 얘는 그 바디에다가 2000cc 작은 엔진을 넣었기 때문에 빈속이 아닌가, 빈강정. 그러니까 과대포장,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마디로 깡통이란 얘기죠. 질소만 존나 들었다. 가자!